모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분의 영상을 참고해서 여름맞이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따니네 만들기님. 따니님의 눈사람 빙수기 도안을 가지고 왔답니다. 저는 3D펜 유튜버니까 여기서 3D펜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3D펜으로 만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종이로 만들어 볼게요. 빙수기의 본체 부분은 3D펜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따로 모양을 본떠왔어요. 그럼 바로 만들어 볼까요? 도안 따라 원하는 색으로 본체 부분을 만들어 줍니다. 필라멘트가 굳으면서 수축하기 때문에 이렇게 판으로 눌러주면서 작업했어요. 생각보다 울퉁불퉁하지만 나중에 해결할 생각으로 일단 계속 만들게요. 불뚝도 나중에 만들어줄 거라 패스! 저는 면 채우는 시간이 너무 지루한데 많은 분들이 면 채우는 장면이 힐링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면 채우기 장면만 모아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볼까 봐요. 여러분, 많이 봐주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힐링되게 잠시 조용히 할게요. 힐링 다 하셨죠? 그럼 마저 작업을 해볼게요. 아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졌던 면들을 다림질해서 매끈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바닥에 붙은 껌처럼 됐지만 면은 매끈해졌으니 성공이에요. 다림질 해주면서 필라멘트가 눌려서 크기가 살짝씩 커졌어요. 그래서 가위로 잘라서 다시 원래 크기로 만들어줄 거예요. 가위를 사용할 때는 손 조심하세요. 반듯해졌죠? 지붕에 굴뚝을 달아주고 빨간색으로 무늬를 그려줘요. 이제 조립 시간! 필라멘트를 풀처럼 사용해서 빙수기 면들을 붙여줍니다. 꼼꼼하게 붙여줘야 안 떨어지겠죠? 뚜껑은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니까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이제 종이로 만들 부분들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뒷부분에 풀을 발라 종이를 붙여서 튼튼하게 만들어준 다음 잘라줘요. 하늘색 도안은 박스를 붙여 더 튼튼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 이 긴 종이 두 개를 이용해서 스프링을 만들어줄게요. 풀을 발라 겹쳐주고 지그재그로 접어줍니다. 풀을 발라 마무리해주면 종이 스프링이 만들어졌어요. 이 스프링을 하늘색 도안 뒤에 붙여준 다음 뚜껑을 떼어내고 본체에 붙여줄게요. 다시 뚜껑을 붙여주면 빙수기 본체 완성이에요. 이제 이 귀여운 얼음들을 만들어줄게요. 선을 따라 접어주고 하얀 날개 부분에 테이프를 발라 얼음을 조립해줍니다. 귀여운 얼음들이 모여있으니까 왕 귀엽네요. 그릇도 테이프를 이용해서 후딱 조립해줍니다. 이제 빙수 가게를 오픈합니다. 귀여운 얼음들을 갈아줍니다. 귀여운 컵에 갈린 얼음을 담아주고 토핑들을 뿌려줄게요. 빙수를 뭐로 먹죠? 숟가락으로 먹죠? 맛있게 드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